마켓스핀으로 이어갑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5월 FMC 결과는 나왔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 특히 이제 중국 증시는 쉬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 증시 쉴 거고, 나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지 좀 선방하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어제 네.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나홀로 혼자 쉬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지표를 봐서는 사실상 오늘 시장은 대부분이 음봉장. 깊은 음봉장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미 3대 지수의 지수 캔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차트의 위치는 사실상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월 달에 급락 이후에 V자 반등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다 이 우상향을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현재 자리의 짝꿍댕이 패턴을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가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3대 지수가 만약에 전 저점을 깨는 이 자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 모두 다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밤잠을 좀 설칠 경우가 좀 있었는데 특히나 오늘 저녁에 끝난 이 미 증시를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보게 되면 자 비둘기적 발언, 다시 말해서 트럼프보다도 바이든 정부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아주 유연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으로의 데이터를 보고 금리의 이 인하의 이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 그리고 특히나 내일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여러 가지의 이 포지션에 좀 정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은 오히려 더 어닝 시즌에 맞는 이 종목 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5월 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오늘 시장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의 휴장이 좀 많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뚝 떨어지는 날입니다. 자, 오전장에 대부분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현 시장에서 현재 시장은 양 지수 모두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개파락의 양봉에 역시나 정배열 시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뚝 끊긴 시장에서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말장에 앞서가지고 오늘은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뿐만 아니라 비중 관리뿐만 아니라 종목 교체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10분인데요.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섹터를 보니까 1위 실적 테마는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장기 테마는 유리기판 5G입니다. 단기 테마는 항공 등이 잡히는데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오늘 거래 대금이 뚝 끊긴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실려서 양 지수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우상향을 잡게 되면 대부분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된 그룹주 안에서의 움직이는 이 포지션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코스닥의 오늘 강세를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 코스닥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있는데 이 3대 축 모두 다 좀 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이 국제 수익률의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이 바이오에서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도주의 알테오젠과 HLB의 흐름을 보게 돼도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 이번 달의 흐름은 조금 더 바이오에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어닝 시즌입니다. 자, 이 종목 차별화 장세
강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닝 시즌에 맞는 종목으로 반도체에서도 이제 교체 매매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멘텀 플레이에서 밸류 플레이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오늘 거래 대금이 끊긴 상태에서의 나홀로 움직이는 테마군, 섹터의 카테고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방산이 오늘 강세입니다. 방산도 두 가지 관점이죠. 트레이딩 강 방산과 밸류 강산, 방산 쪽이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 쪽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 우주의 기준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피부 미용 쪽입니다. 오늘 시작은 약했지만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온 쪽이 피부 미용인데,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휴메딕스뿐만 아니라 자, 원태까지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5월은 이 여행의 계절, 외출의 계절이라는 걸 좀 기관과 외국인들은 선택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과 우주 항공은 사실상 조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있을 이 우주 방산청의 개청의 이 모멘텀을 들고 있는 우주 항공 방산, 다시 말해서 우주 항공 쪽으로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새로운 테마.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2주 전부터 은근슬쩍 우주 항공 쪽의 모멘텀 플레이의 종목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HBM3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혼자 올라간 레이저 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HBM 쪽은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재밌는 것은 오늘 시작과 동시에 화장품이 1등으로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에 팔아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윗꼬리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본드가 20% 급등을 좀 나오고 있고 현재 16%대 움직이고는 있으나, 자,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 들고 가는 것보다도 묻어서 가는 것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이 저번 주부터 잡히기 시작했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쪽엔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모듈 쪽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밸류보다도 모멘텀, 재료의 이 종목들이 좀 많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양수 겸장입니다. 핸드폰 쪽도 있고요. 반대로 이 자동차 모듈, 자동차 카메라 모듈 쪽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카메라 모듈 쪽, 우리나라 동원 아네텍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론, 그리고 그 MC넥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카메라 모듈 쪽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OLED 쪽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아바텍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한가를 맛보여 드렸던 선익시스템, 그리고 동아 엘텍까지 OLED 쪽의 장비가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먼저 머리를 들었고, 오늘 머리를 들고 있는 덕산 레오룩스 같은 경우 에도 소재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메모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입니다. 자, 5G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 때 나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5G가 움직인다라는 이 리앙스만 좀 보고 다 이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고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유리 기판은 캠트로닉스뿐만 아니라 YCKM에 아직 모멘텀 플레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로 파생되어 있는 유리 기판도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몇 종목들의 어느 정도 이제 수면, 그 이야기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모바일 게임 정부 정책 이야기 나오고,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특히나 네이버의 이 나스닥 상장에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밑에 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오랜만입니다. 정치 관련주,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시장의 이 전체 시장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 트레이딩하고 하려고 하는 이 트레이드들 한에서는 오랫동안 이 눌리고 있었던 한동훈 관련주 이 정치 테마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항공과 비만 당뇨, 그리고 차량 경량화,
항공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엇보다도 진에어가 먼저 머리를 들고 주도주 형태를 보이고 있고 뒤따라가는 티웨이 항공 오늘 거래량이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방송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4주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도 섹터와 다가오는 이 새로운 주도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섹터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는 이 고점 갱신 이후에 변동성 이후에 이제 쌍고점이 나오는 섹터까지도 이 테마군, 다시 말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실적 테마, 그리고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중 관리뿐만 아니라 포지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 오전과 오후장, 지금 날이 시간대 여러분들 종목 발굴 이후에 여러분들은 오후장에 사서 넘어가야 될지, 팔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 2시 넘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4월 12일 날 LS 에코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 77%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관심주로 말씀을 해 주신 제일전기공업은 52주 신고가 장중에 또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후장 괜찮은 종목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 말 그대로 지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수익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밸류 관점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거래량은 급감하고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CBI뿐만 아니라 한주 메탈, 한주 라이트 메탈, RFHIC, CTK, 자, 엑스패트릭, 그리고 휴롬, 드림텍, LIG 넥슨, 컨텍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상위권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모멘텀 플레이가 좀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밸류 관점으로는 LIG 넥슨과 특히나 드림텍, 그리고 티웨이 항공을 제외해서는 오늘 상승 탄력이 움직이는 CD매가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오늘은 사실상 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에서도 그걸 느끼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뒤늦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전기, 자, 계양전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메탈에서 풍원정밀이 특히나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한마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제 테이펙스가 이제 드디어 저점을 만들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실적 관련 이슈로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제일전기공업이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본드뿐만 아니라 CTK, 폴라리스 AI도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가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휴장인 가운데 이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으로 이제부터는 자리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오시죠. 자, 현재 시장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좀 걱정하셔야 되는데, 내일은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매크로에서는 제일 중요시 보고 있는 쪽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파월 회장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내일까지 현재 이 거래대가 뚝 끊기는 게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 이 요번 달에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우주 항공 쪽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세트렉 아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트렉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는 매출이 1,500억에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올해 영업이익은 19억 흑자 전환이 성공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 그룹사로 편입되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에 수주
수주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2023년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3,538억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점차적인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현재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에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기간 조정을 옆으로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개파락이 양봉 4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향 패턴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는 현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고 이번 달에는 우주항공 쪽의 테마에 여러분들은 비중을 조금 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전 기전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서전 기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이 종목이 왜 오늘 원전이 움직이지 않는데 왜 원전주를 들고 왔지? 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원전주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배 전반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전력 제어 시스템의 우리나라의 이 좀 유일한 기업이라고 원전 쪽의 이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기차의 빠른 공급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공장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주요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이어가지고 지금 초호황을 받고 있는 전기 전선 쪽의 이 모멘텀 플레이 중에서 특히나 원전 쪽의 수배 전반 쪽 전력 제어 시스템은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증기 부분에 인증 혜택을 받은 원자력 테마 주도역기이기 때문에 원자력 쪽에 전기 배선 쪽 그리고 전력 배선 쪽의 이 종목으로는 사실상 원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550억이다 보니까 좀 낮고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묻어서 가는 것보다 트레이딩 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의 의견을 드리면서 자 시가총액이 낮다 해서 밸류 측면도 낮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율 500%에 부채 79%의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주 한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CD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유일한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우리나라 저가 항공 LCC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2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여행 수요가 회복될까라는 예상과 함께 호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로 파리,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베르셀로나, 로마의 총 4개 유럽 노선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보니까 유럽 노선에 매년 5,000억가량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영향을 되찾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 수요가 안정되다 보니까 제주 항공이 넘어 역대 1위 달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보고서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저번 이 월 화요일 월요일장의 밀집 패턴에서 양봉 그리고 화요일에 징금다리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써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졌고 62선 돌파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우상향이 어느 정도는 예견되는 자리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세 개의 종목을 탑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걱정하면서 아침 시장을 봤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모든 매크로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할 수 없는 시장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 오히려 더 홀딩하자는 의견으로 여러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정말 중요합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이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 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즐거운 유튜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